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법장가로 불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윤석열 추미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소집한 21일 검사장 회의가 추 장관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여부를 판가름하는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서종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아마 올해 들어서는 눈이 제대로 온 건 오늘 어제부터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서울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갔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좀 혼탁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선 윤석열 총장이 지난 13일에 부산 고거모고 지거모고 이렇게 처음 지방 순방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알려진 것은 윤석열 총장이 지역에 가서 열렬하게 환영을 받았다. 이런 뭐 까십성 얘기만 알려졌는데 이제 뒤늦게 그 자리에서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 기소검사 분리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법치 있죠. 예. 법치를 파괴하는 데 그 세 명이 있는데 무법. 아, 그래요? 첫째는 이제 그 무법 대통령 예. 문재인. 예. 그 다음에 무법 장관 예. 추미애. 아, 그 다음에 무법 원장 김명수. 예. 대법원장 있잖아요. 무법원장. 예. 예. 이 세 명의 무법자들이 예. 완전히 우리 그 법치를 파괴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그 추미애부터 보면. 예. 추미애부터 21일 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데 이게 17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그런데 예. 2003년 강검실 예. 그때는 이제 그 지금하고 세 가지가 달라요. 그때는 이제 그 송광수 총장도 동의하에 총장 패싱이 아니죠. 총장도 참석했대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은 철저히 배제하고 예. 패싱하고 소집했다는 거 이게 첫째 이제 그때하고 다른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때는요. 그때는 이제 그냥 상견례 인사하는 그래서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예. 이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완전히 수사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는 예. 이런 게 정책적 의도로 소집한 예. 이게 두 번째 다르고요. 그다음에 가장 다른 게 그때는 이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끝났지만 이번에 제가 21일은요 옛날에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 평검사하고 대화할 때 함부로 말하다가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죠. 이런 얘기 말했잖아요. 예. 이번에 21일 날 저는 이래 봅니다. 거의 불참을 대거할 가능성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참여하더라도요. 계급정 떼고 추미애하고 이게 맞짱 떠가지고 그대로 이게 그 추미애와 뭐 끝장 토론하는 예.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 빼고는요. 추미애파가 없어요. 검사장 중에.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03년하고는 세 가지가 다르다. 예. 이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다. 예.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검사라는 것은 수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사장직도 윤 총장의 그러한 의견에 동조를 한다면은 결국은 21일 검사장 회의가 대충돌로 끝날 수도 있고 네. 그동안 조금 윤석열 추미애 간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21일 이후 윤 총장과 추 장관이 격돌로 나갈까? 뭐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수사와 이제 기소 분리하는 게 있죠. 예. 제가 이제 TV조선, MBN부터 그다음에 각종 유튜브까지 나가서 제대로 이제 그 팩트를 알려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동서와 고금의 전액이 그 유례가 없는 제도다. 네. 고금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요. 가장 세계 오래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렇죠. 함무라비. 함무라비. 예. 그리고 이제 로마법 대전. 우리나라처럼 이게 고조선의 팔조금법부터 어느 법에도 검찰 내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고금에. 예. 그다음에 동서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그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 그래요. 그렇죠. 대륙법계는 이제 로마법부터 온 거죠. 예. 그다음에 영국이나 미국 이거 영미법계라 하죠. 어느 나라든지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는 없다. 예.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추미애가요. 처음에 또 국민에게 대국민 사기치려고 옛날에 뭐... 공소장 비공개가 뭐 미국은 1회 공판 기일 전까지는 안 한다 했잖아. 예. 근데 제가 그걸 TV 나가서 바로 잡았거든요. 미국 변호사들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는요. 뭐 중요 사건에 공판 검사 있잖아. 예. 공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판 검사의 자문을 받는 이런 데 제도는 있죠. 근데 이거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는 건 일본도 없는 거예요. 일본의 동경지검 특수부 보면 알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저는 추미애가 법무부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그 제도를 모르겠어요. 법무부가 이렇게 일본 이야기하니까 대검찰청에서 바로 그냥 일본 법무성에 문의하니까 예. 그대로 이게 거짓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대국민 사기까지 치가면서 팩트까지 왜곡해가면서 무리하게 여론전 펴고 있는데요. 절대 이 부분은 통과가 저는 어려울 것이다. 이래 봅니다. 저는 변호사시니까 법률 전문가시니까 우리 같은 이렇게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판결도 그 심리로는 판사가 쭉 듣고 나서 판결을 해야지. 그건 듣는 건 따로고 그 결론을 내려서 판결하는 판사가 따로 있다. 이게 말이 된.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도 아무 근거 없이 이야기는 못 할 텐데 수사와 현실적으로 기소를 분리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나는 그게부터가 뭐 하는 시청자들이 기관이 다를 때는 되죠. 예를 들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견제와 균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사 내에서 수사 검사 있고 여러 그러니까. 기소 검사 있으면 네. 또 그 위에 부장 차장 검사가 결재 라인이 있잖아요. 네. 이 두 개를 이중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장 차장 뭐 지검장 있는 것은 또 스크린을 거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적정성 여부에 대한 스크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소권을 통제하려면 지금 이게 외부에 보면 기소 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또 자문을 받는 것도 있고요. 미국에는 이게 기소할 때 국민들 배심도 하거든요. 배심 재판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외부 통제 둡니다. 그런데 예. 같은 검사 두 명을 두고 수사 검사, 기소 검사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지휘권에 예. 두 명이 충돌할 때 과연 이게 누가 이게 어떻게 의견 해소합니까 이견을? 예. 그리고 저는 뭐 판사 예를 들었잖아요. 판사도 이게 뭐 재판한 판사 따로 있고 형량을 정하는 판사 따로 못 하잖아요. 예. 이거는 기자 뭐 기자 출신이니까 그럼 이게 취재를 취재 왔는데 기사 쓴다 기자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의사도. 그럼 이게 진료한 의사 따로 있고 수술한 의사 따로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방한 의사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의도가 뭐냐. 결국 이제 수사 검사를 못 건드리잖아요. 이미 수사를 다 해왔잖아요. 예. 앞으로도 이게 수사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해찬이가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뭐라 했냐면 이게 그 선거 끝나면 윤석열 검찰이 공직선거법으로 대대적으로 수사할 것 같으니까 조심해라. 아 이거는 이게 바른 말이에요. 아마 이번에 4.15 끝나면 또 윤석열 총장이 여야 불문하고 특히 여당 있잖아요. 아마 대대적으로 이게 공직선거법 수사합니다. 울산 사건은 똑같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국에 그 수사 검사는 못 건드리니까 기소 검사를 자기 입맛대로 임명해 가지고 예. 통제하려는 이런 게 꼼수가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든 기자든 검사든 판사든 그런 취재 과정 또 재판 과정 이런 걸 보면서 심증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미묘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 상황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겉에 드러난 것은 팩트로 보이지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사하는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기소검사는요. 서류만 보고 수사검사가 조사를 받은 서류 있잖아요. 서류만 보고 이게 판단하니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게 어떤 그 사람의 미묘한 이런 건 이게 모르는 거고요. 요즘 이게 그 윤석열 총장이 부산에서 강의할 때요. 공판 중심주의. 네, 이걸 이게 강조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공판. 이제까지는 이게 조서, 즉 검사가 작성한 조서 있잖아. 피의자 신문 조서. 예. 이거는 이제 증거 능력이 있어가지고 조서를 보고 위주로 재판했죠. 예.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경찰처럼 증거 능력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게 모든 거는 공판장에서 증인으로 직접 불러서 다 이게 신문하고 이게 공판 중심주의잖아요. 예. 그렇다면 수사 검사가 당연히 공판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공판은 효율성 때문에 분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판까지도 책임지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검사가
수사, 기소, 공판까지 책임지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그 수사와 기소를 구별하겠다. 이거는 정말 이게 그 시대 흐름에도 이게 안 맞는 역행이죠.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추미애도 속된 말로 무대포예요. 무대포. 네.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도 철학과 소신이 분명한 분인데 네. 21일 네. 검사장 회의가 끝난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될까? 상황요? 과연 아니 거기에서 검사장들이 뭐 장관 얘기가 옳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버리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금 적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검사들의 누가 보더라도. 예상은요. 제가 이제 어제 그 김태우 수장하고도 통화하고 네. 다음 주에 만나게 됐거든요. 네. 제가 검사들도 그 뭐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여러 명에게 만나봤는데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제 예측이 거의 맞았어요. 절대게 추미애 뜻대로 안 되고요. 지금 검찰의 한 8, 90% 이상은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똘똘하게 뭉쳐 있고요. 그리고 이 추미애 방안이요. 검찰의 반대뿐만 아니라 국민의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잖아요. 예. 오죽하면 안철수 있죠. 예. 안철수도 이게 총선 끝나면 추미애를 탄핵해 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추미애를 탄핵해 된다. 뭐 총선 끝날 것도 없이 내일 임시국회 시작하니까 탄핵안 발의하면 될 것 같더라고. 4+1도 일도 지금 깨졌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그 추미애가요. 계속 이 공소장 비공개할 때도 국민들에게 조금 늦게 알아댑니다. 이런 게 망언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예. 결국 저는 예상이요. 추미애 그 시도 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무산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법 안 바꾸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결국 이제 추미애는 정권의 발등만 찍고 이렇게 본인이 탄핵 위기까지 몰리고요. 윤석열은 지금 이게 대선 주자 이번에도 내빼달라고 했는데도 주관식으로 하는 게 5%나 결렬이 높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은 이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는데 추미애는요. 뭐 자기는 이게 추다르크를 하면서 정권을 거의 놓잖아요. 네. 추다르크 아니고 엑스맨으로. 결국 이제 그 예상은 명약관하게 추미애가 완패하고 결국에 추미애는 탄핵 위기로까지 몰리고 정권에게 그 심각한 정권론도 추미애 때문에 발등을 찍는 그래서 합리적인 국회의원들 있죠. 예. 민주당에도 상당히 추미애 걱정 많이 합니다. 추미애 때문에 표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완전히 지금 돌아섰죠. 특히 중도층들이 예. 다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 중도 아니고요. 민변. 예. 민변이 중도 아니잖아요. 민변에서도 검경의 예. 옛날에 예. 변호사부터 참여연대 다 돌아서 다 돌아서고 가장 중립적인 대한변협 있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그 아들이 제하고 아들하고 유치원 동기라 잘 알거든요. 예. 이제까지 이게 침묵을 지키고 계속 정부편 들다가 이번에 추미애 놓으면서부터는 이찬이 대한변협에서도 추미애를 비판하는 이런 성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합리적인 진보 세력까지 모두에게 추미애한테 등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에 제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추미애하고요. 이해찬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좌파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최고위에서 추미애 장관의 그런 신중한 언행을 지금 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추미애 장관의 그런 행태에 대한 비난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은 사실은 사설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질 않는데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광란의 행보, 광란의 행보. 정권수호 특공대장 이런 표현까지를 쓰면서 무법장관의 길로 질주하는 추미애 법무장관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언론에서 이런 정도로 비판하는 것은 좀 드문 애입니다. 더군다나 현직 장관이 광란의 질주를 한다. 이건 막 정말 그거를 하다시피 한 거예요. 거기 광자가요. 예. 그 미치광이 할 때 미칠 광자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제가 직접 시를 읽을 수는 없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는 이제 추미애 치고요. 김사과 치가지고 그 시를 하나 이렇게 보세요. 추미애 이름이 들어가는 아주 시가 있는데요. 거기도 이게 뭐 어쩌고 광자가 들어가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오죽하면 아마 이제 추미애는 이럴 거예요. 자기의 개인 욕심 때문에 본인도 이게 서울시장 또는 이게 더 나아가면 대권 그렇다면 이게 결국 대깨문들 있잖아요. 네. 대깨문들의 점수를 좀 따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자기도 이게 판사 출신이 이 정도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자기의 개인 욕심 때문에 저는 이게 광란 질주
이걸 이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이 역효과, 부작용밖에 안 오는 거예요. 예. 옛날에 추미애가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죽였죠. 예. 그다음에 김경수를 더럽게 고발해서 두 번째 죽였죠. 이번에 결국 문재인까지 추미애가 잡습니다. 문재인까지 추미애가 탄핵을 죽일 수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게 저는 오히려 정권의 추다르크가 아닌 엑스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엑스맨인 모양이에요. 당내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이 청와대하고 협의도 안 거치고 또 당과의 당정 협의도 없이 자기 혼자 언론 플레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추미애를 이게 지지하는 사람 딱 한 명 있더라고. 누구였어? 조국이. 조국이 이게 수석 기소 박수 치자고. 예, 수석 기소 분리하니까 응원합니다고 쓰라가지고 또 제가 여기에 조국 책은 집이 다 있거든요. 예. 조국 옛날에 검찰 다 찾아봤더니 조국이도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조국이가 결국은 이 경찰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하자 이런 이게 주장을 한 적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검찰 내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골분하자. 이런 건 이게 한 번도 본인이 주장한 게 없고 옛날에 경찰을 것 같다 교묘하게 조제하고 마치 자기도 옛날부터 추미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처럼 예. 응원하는데 아마 이제 그 내 구조가 비슷하니까 조국이나 추미애나 두 명이 그렇지 그 비판은 뭐 진중권 이런 이 합리적인 진보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21일 검사장 해외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추미애가 금배지를 그대로 달고 있는데다가 이 총선을 앞두고 검사장들 이렇게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자리에다 보면은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얘기를 했더라도 법무부에서 적당하니 뭐 좀 마사지 해갖고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중계 내지는 발언 녹을 공개해서 검찰에서도 확실히 검찰 내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그게 공감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이 부적절은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비유컨대 윤석열 총장이요. 법무부의 국장들 다 모아놓고 회의하면서 법무부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문재인이가 한 말 중에 올바른 말도 하나 했어요. 법무부에 이런 법무부 장관이 하고 옛날에 검찰들은 검찰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할 때 그 말 했잖아요. 예, 그때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예. 근데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이 왜 검찰총장까지 겸합니까? 이거는 이게 폴란드에서나 있는 이야기예요. 남미에서도 가끔 있습니다. 예, 폴란드는 이게 신독재의 대표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겸하잖아요. 지금 이게 추미애가 하는 짓이 예. 바로 이게 그겁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검사 검찰하고 법무부는 완전히 틀려요. 예. 총장도 장관급으로 급은 동급이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일반 수사권은 이게 그 검사를 지휘 못하고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해라. 이게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직접 검사장들을 불러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이게 명백한 저는 월권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성사되더라도요. 예. 일단 이게 공개할 거냐 비공개 여기 안 정해졌잖아요. 예. 저는 이제 공개해야 된다 봐요. 공개해야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평검사하고 대화할 때 공개한 것처럼 네. 공개를 하고요. 공개하면 이게 저는 검사장들이 면전에서 이게 할 말 당합니다. 계급장 떼고. 그럼요. 계급장 대표적으로 이게 그 문찬석이라고 있잖아요. 네, 광주고. 예, 광주지검장. 네. 그분은 이게 그 대검에서 검사장 해야 할 때 네. 이성윤 있잖아요. 네. 이성윤은 이게 검찰의 넘버 2잖아. 아, 묵사발 내버려 두고 예, 이성윤한테 그대로 갖다 박아버렸죠. 네. 왜 총장 지휘권을 무력화하느냐. 그런데 문찬석이가 뭐 추미애가 뭐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아, 검사장까지 했으면 다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위에 그리고 총장하고 이런 문제는 또 정치적인 사안이고 사실은 검사로서는 검사장 하면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앞에서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제주지검장 박찬호 예. 이분은 이게 중앙지검에 있을 때부터 윤석열의 오른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말 못하겠어요? 또는 이제 뭐 강남일 지금 대전고검장 같지만 예. 이런 이게 윤석열 사단들이 추미애를 완전히 저는 뭐 계급장 떼고 묵사발 내는 이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역풍만 불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근데 조금 저는 찜찜한 게 요 근래 하나 나왔는데 예. 뭐 오늘부터 뉴스타파라는 곳에서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 말하자면 거기에 주가 조작하는데 돈을 댄 전주라고 그러죠. 전주 역할을 했다는 기사를 쓱 흘려서 과거에
이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로 그냥 이렇게 사퇴를 시키고 낙마를 시켰는데 이 경찰에서 이런 것을 내사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슬슬 이렇게 오늘부터 흘리는 거 보면은 이것도 뭔가 정치 공작 냄새가 저는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옛날에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할때 자유우파를 또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대검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저도 윤석열이 좀 이게 약점이 없나?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수집했던 이런 부분인데, 그때는 이게 여당에서 아무 문제도 없었고, 청문회 할 때는 이게 그냥 지나가 버렸죠. 아마 이제 윤석열을 죽이는 게요, 두 가지 루트가 있다 봐요. 하나는 이게 부인이 도의치 못해서 그 회사에 이제 돈을 빌려주고, 뭐 주식을 좀 받았다가 차액 있잖아요. 그런 이것 부분 같아요. 조사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모. 결국 이제 그 부인 장모가 또 이게 사기에 연루돼가지고 고발당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게이 있죠. 두 가지로 저는 이제 뭐 윤석열 죽이기를 할 거다. 근데 이 부분은 워낙 몇년 동안 계속이 거론됐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뭐이 부분으로 이게 윤석열이가 뭐 낙마할 이럴 가능성은 이게 없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 문재인이가요. 이제까지 이게 3년 동안 인사 중에 가장 후회하는, 야, 내가 이게 내 발등을 찍었다. 가장 후회하는 인사가 윤석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말 잘못해가지고 입에 담지 못하고 후회하는 게 살아있는 권력까지 좀 수사하십시오. 이 말을 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자기 그 입을, 또 이게 자기 인사권에 후회하겠습니까? 입을 꼬매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새 침묵을 지키고 있나? 그러니까요. 한마디도 이게 안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윤석열을 임명했고, 본인에게 살아있는 권력까지 엄하게 수사해달라 했으니까 뭐 말은 못하고 지금 이게 대통령이 해임할 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추미애가요 직접 이게 징계할 수도 법에는 있지만 징계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살짝 언론으로 망신주기해서 부인 문제, 장모 문제 계속 거론하는데 아마 최동욱이는 뭐그 당시에 이게 사생활 문제가 워낙 팩트가 있으니까 이거하고는 이게 사실은 달리 이번에는 윤석열 죽이기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루된 것도 윤석열 총장이 결혼을 하기 전 사안들이던데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 그런 문제까지를 뭐 결혼 이후에 책임질 수도 없는 노릇인데, 방금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오늘 또 일부 언론에서는 사설까지 있었던데, 최근에 사법농단 혐의로 그렇게 재판을 받았던 판사들이 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이가 하는 특별 수사 지시 내린 것마다 다 무혐의 무죄로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대통령이 좀 뭔가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자기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13명이나 기소되고, 거기에 당장 수석, 비서관 하는 사람들도 5명인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를 좀 해야 할거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요, 아니에요. 구체적 사건에 이제 지시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은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이게 지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서면으로 하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미애 뭐 방송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떳떳하면, 임종석이든, 이광철이든, 울산 사건 있잖아요. 기소를 하지 말라고, 왜 윤석열한테 직접 지시해봐라. 그럼 이게 국민의 엄청난 역풍이 불거 아닙니까? 자꾸 이게 뒤에서 하지 말고, 당당해라. 따라서 저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지시를 명한 거, 이게 월권이고,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 보세요. 옛날에 제일 먼저 그 외국 가가지고, 뭐 기무사 문건 있잖아요. 이게 마치 쿠데타가 막 지금 쿠데타군이 저는 한강 건너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외국 가서 이게 급하게 막 수사를 하니까. 근데 그게 용두사미로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쿠데타가 전혀 아닌 전혀 아닌 걸로 기무사 문건. 드러났죠. 그다음에 또 조선일보 겨냥해가지고 장자연 사건 또는 이게 김학의 사건, 그걸 황교안을 겨냥한 거죠. 이런 사건들 정말 이게 지시하는 것마다 거의 다 무죄 나오고. 또 사법농단 있잖아요. 뭐 판사들 했는데 10명 기소해가지고 밑에 실무들 지금 현재까지 5명이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책임자가 문재인이 아닙니까? 근데 한마디에 말도 없고 오히려 사과도 없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후한무치하냐. 그래서 아까 제가 법치를 파기한 3명, 그게 바로 무법 대통령, 무법 장관, 그다음에 그 밑에 하수인 있잖아요. 무법 원장 김명수까지 이렇게 3명을 꼽은 겁니다. 근데 추미애는 최근에 또 국민들로부터 밉상 장관으로
이렇게 등극을 했습니다마는 당내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이에요. 자기 대표 때 비서실장은 신창현 의원, 예. 우한 과천인데 거기도 예. 공천에서 탈락해버렸고 그러니까. 또 정무실장하던 강희용 씨, 여기 동작을인데 예. 아예 경선에서 배제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예. 추미애 굴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창현이는요. 신창현은 옛날에 뭐 부동산 그 정보를 공개하는 무리는 이랬겠죠. 무리는 이랬겠죠. 그렇지만 현역 의원은 감점만 20% 하고 웬만하면 이게 경선계는 준다 했잖아요. 예. 오죽하면 이게 그 이 사람이 1호로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당내에서도 아까처럼 이게 그 합리적인 상대적으로 예. 이런 이게 의원들도 추미애를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꼴통들 있잖아요. 이해찬 예. 주류들. 이 사람들도 이게 추미애가 싫어해요. 계속 자살골만 여니까 싫어하고. 그래서 추미애는요, 당내에서도 이게 고립무원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민심도 완전히 잃고 있고, 지금 완전히 제가 보기에 중간에 끼가지고, 지금 엑스맨 역할만 하면서 아마 본인의 정치적 생명도요, 이제는 이게 광진을에 오세훈 시장 넣었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생명도 끝나고, 추미애에게 모든 게 끝났다. 이래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에게 걱정만 끼치는 추미애 폭주 열차의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4.15 총선 결과가 추미애 무법 장관뿐만 아니라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무법 대통령, 무법 원장까지 쳐내는 그런 종착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